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청신에서 세탁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남 함안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HDMC에서 기타 전자부품 제품 조립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남 창원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남지사입니다. 장미산업에서 세탁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북 군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전북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녹십자 용인에서 주방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빨간사과에서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직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기 북부지사입니다. 대대산업에서 재활용 처리장치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남 김해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우리집식품에서 김치 밑반찬 제조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기 북부지사입니다. 행복한 200% 주식회사에서 세탁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북 김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북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동서기공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남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H&M 헤네스앤 모리츠 주식회사에서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